국내 최초 장애인 전문 치과인 푸르메 나눔 치과가 개원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로구 국공립 법인시설장 원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광장 골목시장 상임위는 관내 부유유수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전문 치과인 푸르메 나눔 치과가 개원 3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푸르메 나눔 치과는 진료실이나 치료기기가 장애인이 치료를 받는 데 편리하게 만들어졌으며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20%에서 5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르메 나눔 치과가 나날이 번창하여서 각 구마다 이런 치과가 생겨서 멀리 이송을 하는 저 명찰식 예약을 기다리면서 치과를 보내는 그런 불편한 역부분을 느꼈습니다. 한층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종로구 신교동에 자리한 푸르메 나눔 치과는 푸르메 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푸르메 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2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종로구 국공립법인 시설장 원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영유아 보육 지침으로 지하에 주방시설이 있는 기관은 지상으로 이전 설치해야 하는 예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대한 설문도 시행했습니다. 광장 골목시장 상인회는 지난 30일 종로구청장실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사랑 나눔 야시장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20명의 우프체험단이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한스타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옥체험을 제공할 가정은 종로구청 관광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구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민불편 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살피미는 주민이 서울시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 처리 시스템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종로구 동숭동 쇠떼 박물관에서는 8월 23일까지 기증유물전 소통이 개최됩니다. 가수 이문세, 조용남, 배우 윤석화 씨, 박정자, 이병헌 등 각계 인사 89명이 기증한 문화재와 창작품 160여 점을 전시하고 기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광화문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을 패키지로 즐길 수 있는 세종벨트를 여는데요. 시민이나 관광객은 이를 통해 공연이나 전시, 고궁, 박물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월 12일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 세종벨트 통합 티켓팅 인포센터가 문을 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로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